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조선후기 경제 플러스 선지 OX 심화편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봤던 게 세금이었습니다. 자, 전세에서 영적법, 공납에서 자, 대동법, 자, 군역에서는, 군사제도에서는 균역법. 그래서 이 자, 영전법, 대동법, 균역법 관련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번 볼까요? 자, 16세기 연분구두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제도는 광해군 때 경규대에서 처음 실시됐다. 자, 광해군 때 경규대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는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라 공납제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1번 다시 볼까요? 자, 연분구두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는 인조 때 영전법이죠. 영전법. 풍윤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결당 사두를 걷게 했습니다. 때로는 사두에서 육두 그래도 틀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2번. 공납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들과 박나업자들이 이미 빨간색이 쳐졌네. 성질도 급해라. 자, 찬성했다. 아닌 거 아시죠? 자, 공납제도. 이거 여러분 집에서 특산물 내던 것을 자, 이제 대동법으로 바꾸는 게 공납제의 개혁이었잖아요. 자, 대동법은 토지교수로 가니까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박나업자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특히 대토지 소유한 사람들이 100년간 반대했죠. 그래서 대동법은 자, 100년, 실시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자, 3번. 대동법 실시 결과 담당 관청인 선해청은 자, 중앙의 궁방이나 관하에서 사용할 유치미 확보에 주력했다. 자, 그러면 유치미 좀 낯설죠? 상남미와 유치미를 기억하시고요. 상남미는 걷어서 중앙정부로 가는 거고, 유치미는 걷어서 지방관청의 비용으로 쓰는 거니, 당연히 중앙의 궁방이나 관하에서 사용할 것은 유치미가 아니라 상남미죠. 상남미 확보에 주력합니다. 자, 4번. 대동법은 1894년 세제개혁, 즉 1차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했다. 갑오개혁 때 사라진다. 그러면 좀 낯선 선지인데요. 이참에 갖고 가십시오. 1894년에 없어집니다. 자, 5번. 감영과 병영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증가되자. 그럼 군포의 부담. 뭐, 감영이 뭐예요? 자, 이 팔도에 도지사가 있었던 관청이죠. 자, 그리고 병영, 군대 조직에서 자, 세금을 마구 걷자. 결국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OX 5죠. 자, 6번. 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됐던 시기에 십이법이 발달해서 처음으로 매년 같은 땅에 농사 지을 수 있게 됐다. 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됐던 시기는 조선 후기고요. 자, 그리고 처음으로 매년 같은 땅에 농사, 이게 연작이죠? 연작이 시작됐던 것은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OX, X가 되죠. 항상 시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조선 전기냐, 조선 후기냐, 고려냐. 시기적 특징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자, 7번. 조선후기 고구마는 청에서 들어왔다. 아닌 거 아시죠? 청에서 들어온 것은 감자고, 달달한 고구마는 일본서 들어옵니다. 자, 조선통신사가 갖고 왔고요. 그 이름이 조음이에요. 가끔씩 고구마 제품 이름에 조음 고구마. 이게 자, 처음 갖고 온 사람 이름이죠. 자, 8번. 18세기 말 광산 경영에서 별장제가 널리 시행됐다. 선생님, 별장제가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산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덕대 같은 전문 경영인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특히, 영조 때, 자, 별장제에서 뭐로 바꾸냐면 수령이 걷게 하는 수령 수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중반부터 쭉 말, 자, 이 수령 수세제가 실시되었다는 것. 수령이 썩으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9번. 조선후기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면서 환음, 어음 같은 신용화폐는 점차 소멸되었다. 아닙니다. 화폐가 유통되면서 신용화폐 같은 것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O죠. 아, X죠. 자, 그 다음에 10번. 조선후기 포구의 상고래는 자, 일반 장시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미 한번 틀렸죠? 장시 5일장, 7일장보다 포구에서의 상고래가 훨 컸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이 포구는, 자, 많은 양을 한 번에 배에다 실어서 갖고 갈수 있으니까 한결 더 상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자, 이 포구에서 활동했던 상인들, 선상, 객주, 여가, 이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조선 후기 여러분 경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특히 대동법, 균역법,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농업, 상업, 수업,
광업에서 보이는 자, 새로운 자, 변화, 자본주의 싹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